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이르면입니다. 오늘은 오즈모 포켓 휴대폰 셋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셋입니다. 휴대폰 셋은 이렇게 나사를 돌려서 풀면 휴대폰 거치대가 보입니다. BGY텍 제품이고요. 일반 휴대폰 거치대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서 그립을 잡아주는 형태고, BGY텍은 잘 아시다시피 DJI 드론 회사의 액세서리로, 호환 정품 액세서리로 인정되고 있죠. 네,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제품입니다. 상부에는 액세서리를 끼울 수 있는 슬라이드 형태로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4분의 1인치 범용 삼각대 꽂는 곳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휴대폰 거치할 때도 사용할 수 있네요. 삼각대를 끼워서. 다음은 오즈모 포켓 홀더입니다. 오즈모 포켓을 이홈 안에 끼워서 사용하게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마찬가지 이것도 삼각대를 끼울 수 있는 바로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 구멍이 있죠. 삼각대 구멍이. 역시 4분의 1인치입니다. 웬만한 삼각대는 다 맞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장착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설명서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오즈모 포켓을 휴대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젠더를 거꾸로 끼워서 휴대하기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빼서 다시 반대로 끼워 주시면 되죠. 휴대폰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휴대폰 끼울 때는 제일 우측에 있는 라인을 따라서 휴대폰을 맞춰서 끼우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삼각대 아래쪽 삼각대 구멍이 있는 곳에 나사를 풀면 이렇게 홀더가 좌우 양쪽으로 움직이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약간 느슨하게 푼 다음에 오즈모 포켓을 휴대폰과 결합 후 홀더를 위로 올려서 이제 자리를 잡고요. 이 힘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꾹꾹 눌러주면 오즈모 포켓이 홀더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사를 꽉 조아주면 이제 완성. 조립 자체는 매우 간단하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즈모 포켓을 홀더에 먼저 장착을 합니다. 네, 꾹 누르시고요. 다음은 휴대폰을 거치하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위치를 잘 잡아서 거치하시고 아래쪽 나사를 약간 풉니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여서 젠더의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 완성이죠. 두 번째 방법이 첫 번째 방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훨씬 더 편하지만 이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위치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즈모 포켓 제일 상단 액정 제일 끝부분과 휴대폰 라인 제일 끝부분 측면 라인 끝부분 이 부분이 맞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 역시 휴대폰 젠더 부분이죠. 이 위치에 맞춰서 오즈모 포켓을 끼우면 됩니다. 이상 티스토리 이르면이었습니다.